라디오 철공소 녹음 시작할게요. 저번 주에 제가 명리주점 사연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강호 선생님 적극 추천을 하셔서 지산 선생님이 오시는 오늘 요걸 다루기로 약속을 드렸었고요. 게으른 몽상가님 사연입니다. 죽돌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연이 긴데요.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조카 딸은 10살, 2007년 12월 29일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정해년의 임자월, 그리고 정유일의 을사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제 명식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책 겨우 한번 읽은 독자입니다. 좀 길지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용기 내어 글 올려요. 요즘 10년간 연애도 못하고 점점 가난해지는 제 팔자나 미래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둘째 조카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이혼한 언니가 15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엄마 옆집에 살고 있어요. 5년 전 엄마 옆집으로 이사오고 큰 조카도 학급에서 왕따니 왕따를 당해 고생했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짧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조카는 큰 조카랑 성격도 취미도 많이 다르고 집에서는 굉장히 고집세고 막내라 어리광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사 온 후에 초등 입학 전 1년 유치원 생활부터 자꾸 또래들이랑 투닥투닥 다툼이 잦아서 선생님들에게 자주 연락이 오곤 했었어요. 작년 2학년 될 때까지도 학교에서 누가 놀리거나 태권도장에서 오빠들이 장난치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툭 손이 나가며 사람을 때리고 그랬더라고요. 올해는 그나마 폭력은 없었는데 태권도 선생님 말 아직도 욱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학기 초에 친하게 지낸 친구 두 명의 엄마들이 남자애들 때리고 다닌다고 우리 조카랑 놀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늘 혼자 다니고 그래요. 그게 좀 심해져서 요즘 학교길에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교실에 계속 혼자 있었어. 집에 가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눈물이 계속 나와. 엄마, 왜 자꾸 짜증이 나? 짜증나면 눈물도 나는 거야? 아, 이 나이에 이런 문자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러게요. 언니는 아빠의 빈자리 때문인가라는 생각부터 해서 5만 가지 생각으로 소갈이를 하고 따로 살지만 저 또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언니가 주말마다 피곤해도 둘째랑 뭐라도 하려고 한 두 달간은 부지런히 돌아도 다니고 날씨 안 좋으면 동네 도서관 가서 책 보다가 과자 사 먹는 재미도 붙여주고 여러모로 동동 구르고 있지만 해결책은 안 되고 있어요. 저 또한 토요일에 자주는 못 가도 한 달에 한두 번 언니네 가서 함께라도 하고는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서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 분노나 드러나는 폭력성을 어떻게 하면 덜어내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날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0살짜리인데. 언니가 여름이나 가을에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여행이나 하루하루 체험, 같이 놀아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도 문자 내용 보고 아 이거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참고 사항으로 이제 어머니가 직장 맘이셔서 외할머니께서 주로 아이를 돌보시고 그리고 학원은 그 이 친구가 좋아하는 태권도만 보내고 특별히 네. 다른 공부를 뭐 억지로 시키는 건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 같이 지내시는 가족분 명식을 다 보내주셨는데 남자가 없어요. 다 외할머니, 언니, 그리고 딸 둘 네 분이서 지내시고 이제 사연 남겨주신 게으른 몽상가님의 이모님이시죠. 주에 한 번 정도 들리시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회사가 멀어서 달에 한 번쯤 오신대요. 그냥. 그리고 이혼하신 지는 8년쯤 됐고 2년 전부터는 그 이혼하신 분 사정 때문에 명절 외에는 아빠를 볼 기회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제목도 좀 뭉클했어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네. 그러게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같이 친구가 돼주기도 어렵고. 네.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게 해주고 네.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제일 답답하죠. 네. 뭐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 네. 항상 그런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뭐 제가 이 친구나 아니면 이 이모님을 뵌 적은 없지만 이모님이 이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듭니다. 저 이모님 사주가 비록 자기 가정을 이루진 못했지만 굉장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형태의 사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도 비금만 좀 약했으면 예, 이분도 결혼하셨을 가지고 좋은 예, 가정 이루셨을 텐데. 그래서 좀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일단 뭐 그 당사자의 어머니도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으시고 네,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네, 네. 또 그런 이모도 있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언급도 안 됐지만 또 할머니도 굉장히 손녀를 네. 굉장히 사랑하실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지낸 네, 시간이 외할머니가 가장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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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뭐 우울증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욱하는 폭력성과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점. 그건데 격으로 따지면 7살 이제 편관이 좀 강한 형태고 그 7살 편관들이 그 수의 형태로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만한 사주에 이제 식상이 없거든요. 전혀 없죠. 예. 식상에 토가 있어야, 토가 있어야 저 범람하는 어떤 수들을 통제하거나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 사주에서는 이제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식상의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자기가 행위를 한다든지 마음을 지니거나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태권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태권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어린 아이지만 종교인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좀 뭐 교회가 돼도 좋고 또 우리가 요즘에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 보면 사실은 아이들끼리 노는 거 외에 부모님들의 정치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네. 부모님들끼리 사실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 경우도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 아이들끼리 뭐가 정치적이겠어요. 부모들이 야 너 쟤랑 놀지 마. 뭐 좀만 이렇게 문제가 돼도 이런 부분들인데 종교 시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그 또래 친구들 뭐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성당을 다니든 또 절에를 가든 그런 편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덜한 그리고 원래 토라는 거는 옛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옛 것 그다음에 오래된 것 과거 종교 믿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부모님들이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 부지런히 같이 그런 걸 데리고 다니시고 거기에서 좀 종교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나 하는 사람 또는 친구들하고 이게 인연을 맺게끔 해주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명식을 이 우리 조카 10살짜리 조카의 명식을 보면 솔직히 좀 친구랑 좀 맺기가 어려워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너무 강한 이 관살 혼잡의 기운을 제어해줄 식상이 너무 없고 다 재성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럴 땐 또 재성이라도 좀 이렇게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계를 맺고 친구 특히 어릴 때 친구들과의 삶도 매끄럽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대운도 또 개축대운입니다. 네. 아, 관의 기운이 너무 센. 너무 세졌죠. 이 원국도 센데. 네. 그럼 이제 이 어린 여자 조카한테는 관은 남자인데 또 집안에 어른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외할아버지는 한 달 한 번씩 끌려 오시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마치 이렇게 일부러 짠 것처럼 이 친구에게 유리한 요소가 지금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관이 막 너무 강하면 뭐 이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관이 강하면 쉽게 말하면 이 친구의 폭력성은 진짜 폭력적이어서 폭력성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정 욕구는 친구들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타한 지금 현재의 대운 상황 이런 또 원국에서의 어떤 특징 때문에 애들끼리의 논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논리로 뭘 친구가 있어야 인정을 받지 친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분노는 결국 그러니까 관계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노가 결국은 타인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타인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이모한테 보냈다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신원식이라는 점심시간에 교실에 혼자 있었다예요. 친구들이 반에 뭐 한 40명은 35명에서 40명은 있을 텐데 혼자 있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난다는 거야. 이것은 이제 여기서 여기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핵심이 숨어 있어요. 이 원국의 핵심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견뎌낼 만한 일주가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정률일주면 참 옛날부터 귀명이라고 했는데 천을귀인 천을귀인을 읽지 않고 있어서 이걸 일귀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어떻게 좋다는 일주로 본 건가요? 정률일주를 굉장히 좋게 근데 이제 그 일주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정률일주의 정화 그러니까 일간이 사실은 연간의 정화도 있고 시지의 사화도 있어서 굉장히 좀 그리고 옆에 또 을목도 있어서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화는 천간의 정화는 임수랑 또 합을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성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요. 지지의 사화는 또 사유 옆에 있는 유금과 합을 해서 또 금국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만 부리지 사실 정화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죠. 그러니까 정화는 또 특히 정화는 뭡니까 예쁘거든요. 이렇게 누가 자꾸 보고 자꾸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걸 또 보고 그러니까 내가 늘 농담으로 병화는 전신 거울, 정화는 손 거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아이가 이렇게 막 자기 친구들로부터 막 참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막 예쁘다 주고 이런 게 드는 애가 신원식과 점심시간에 교실에 자기가 혼자 있는 기분이다.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죠. 게다가 또 대운까지 그렇게 지금 개축 대운이니 더욱더 이한테는 정말 지금 인생 지옥일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막 앞에 나서고 막 친구들과 그 가족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단 저도. 궁극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바뀌나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갑인대운으로 바뀌니까요. 나무가 20년 동안 강하게 들어오네요. 이제 요 개축대운이 더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이제 해자축으로 이제 방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관살이 좀 혼잡이 되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수가 너무 강해지죠. 그래서 이 을목 시상에 있는 을목 소위 말하면 편인 이 기운이 거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썩은 거죠. 물이 너무 많아서. 원래 인수는 원래 나의 어떤 어머님도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나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저게 뿌리를 내릴 공간을 잃어버린 거죠. 현금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종교 얘기도 꺼냈던 게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유축, 그러니까 시의 사화. 그러네, 진짜 예. 삼합과 방합이 예, 방합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축토를 하나를 가지고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쟁하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문제는 이제 토가 예.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쪽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해자축에 붙겠죠. 예, 문제가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자라는 글자보다는 사유라는 글자를 그래도 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좋게 봐야 예,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축이 그쪽으로 못 붙으니까 예, 문제인 못 붙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또 참 사유축이면 정말 그죠 예, 예. 복득축인데 예, 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예. 해자가 예. 있으니 이게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상궁에서 벌어진 문제들. 아. 예. 좀 죄송한 이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조상궁에서 벌어진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뭐 이렇게 따진다면 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뭐 또 다른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좀 춤추고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성을 살려서 인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원래 그 사화나 아니면 유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이나 말 소리라고 사주에서는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토도 진토라는 글자도 입과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입술순자라는 한자가 원래 진이라는 글자 같이 이제 껴들어가 있어서 토를 자꾸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큰 소리로 노래를 많이 한다든지 또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잘하던 노래를 못하던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라도 그런 에너지를 자꾸 이제 불러와서 그렇죠. 누가 주목해 줘야 되지. 예. 성가대 어때요? 성가대. 예. 성가 좀 너무 권해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를 지금 걱정해서 이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이모가 토일주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인연이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비인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초년 13, 23 대운에 목국으로 흐르다가 33부터 40년간 화토운으로 흐릅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나이부터는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게 돼요. 그토록 그 사실 토운이 굉장히 잘 자주 다른 다른 글자도 두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는 불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3살 대운, 3세 대운에 들어온 축토는 사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는 토인데 이게 물기가 많은 토다가 물기가 많은 토에다가 또 해자축 해자가 있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으로 흘러버려서 아주 물이 돼 버렸거든요. 그게 토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33세 그것도 대운의 후반에 갔어야 진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참 굉장히 사실은 드뭅니다. 천간에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초년운에 굉장한 이제 이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남았고요. 이 기운이. 그리고 그 기운 동안에도 방금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산 선생님 말한 거. 이럴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차별이 덜한 곳에서 그 또래 아이들 어떻게든 좀 또래 아이들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혼을 하면서 엄마 집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 전에 뭐 친구들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이미 친구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이제 조상궁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부모의 이혼 때문에 사실상 어쩌면 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연속성을 사실은 박탈당한 거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상궁 부분 제 덜어내려고 했거든요. 아니 괜찮아 얘기해도 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오늘 냉정하게 하셔야 돼. 어머니가 사주에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서 오로지 저 식상이나 저 자손들한테 의지를 좀 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좀 깊으세요. 깊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또 반지 끼는 손가락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저 정화가 굉장히 그 어머니 입장에서 사주에서 필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딸이 정화일주로 태어난 거예요. 얘한테 대한 더 이제 마음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13세 정도만 일단 돼도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옳던 그러던 일단 제습을 예, 갑인이라는 글자들이 예. 저 습기들을 좀 제거해 습기를 좀 쪽 예. 빨아들여서 예. 예.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야 돼. 예. 예. 그리고 또 13세가 되면 올해 10세잖아요. 그러면 아마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또 갈 거예요. 예, 그러면 연운도 이제 좀 받쳐주기 때문에 아마 한 2, 3년만 지나면 그리고 사실 이 나이 때 뭐 사고를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사람 인생이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중년에 네. 약간 맞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초년은 좋고 중년은부터 무너지는 이른바 초장급발 개급발이 제일 가슴 아파요. 네. 진짜 많거든.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 아이가 막 이런 문자 보내고 전화 네. 집에 오면서 울면서 전화 오고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 3년을 좀 잘 지내면 그 네. 뒤부터는 이제 안정화가 될 건데 네. 아까 그 이제 이 친구한테 토가 필요한데 태권도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공부 학원 전혀 안 가고 네. 태권도 좋아하면 태권도는 남자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태권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괜찮다고 했잖아. 네. 태권도도 좋고 네. 종교나 네. 성가대 쪽 네. 노래 네. 크게 네. 부르고 두 가지인데요. 남들 앞에서. 네. 아, 그래서 가령 성가대와 태권도로 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나 이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네. 힘들더라도 같이 태권도 하는 아이 친구들하고 네. 이걸 이게 사실 이 문제가 딴 친구 엄마들로부터 발생된 문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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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이 조카의 엄마나 이모로서 네. 또 좀 개입해야 될 필요도 있는 네. 거예요. 아. 왜냐하면 뭐 편입해 줄 사람. 그렇지. 저쪽은 엄마 있나? 이쪽도 엄마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태권도에 같은 또래 친구도 만약 친구들이나 혹은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지선 선생의 그 좋은 대로 막 해서 성가대나 이런 데 이제 뭐 교회에서 또 처음 사귀면요. 서로 서먹서먹할 때 처음부터 친해지지는 않으니까 네. 이럴 때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음식을 먹여야 돼요. 네. 아, 네, 맞습니다. 토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네, 토는 맞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네. 친해지거든요. 네. 특히 불고기 좋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불고기, 소불고기, 돼지 불고기는 안 돼요. 저기 소고기 피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소고기 피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이분이 맞죠. 불고기 피자. 아니 난 다 좋아해. 예. 약간 네. 좀 달콤한 거. 네. 그러면요, 다 애들은 그런 뇌물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좀 잘 없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생일 초등학교 때는 그만,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즘에는 막 파티를 엄청 크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한데, 아, 그건 또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웬만하면 또 이렇게 그 같이 애들끼리 먹이고 하는 게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태권도 선생님이라든지 교회 그 초년부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랑 잘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먼저 같이 먹는 자리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일단 아이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네. 우리 엄마가 혹은 그쵸, 우리 이모가 네. 그것만 해도 좀 인정 욕구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도장에서 피자 한 판 쏘고 막 좋습니다. 뭐 혹은 이렇게 막 그게 정말 이렇게 스케줄 잡기가 힘들고 또 왜냐면 또 어머니도 일하시니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진짜 뭐 배달을 시켜도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그래도 누구 어머니가 이거 먹으라고 했다 뭐 태권도 코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럼 지금 어머님은 방향을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아기랑 둘이서 도서관 가고 네. 뭐 여행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네. 이 도움은 그렇게 사실은 유력한 그러니까, 도움은 네. 아닌 엄마랑 거죠. 엄마랑 유대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친구들과 유대관계인 거죠. 친구들이고 이 첫째 조카도 네네. 사주에 토가 없어요. 네, 토가 없더라고요. 공통적인 사안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공통적인 사안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언니가 여름이나 가을에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둘째한테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예.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수가 너무 많아. 수가 많아서 자꾸 수가 범람을 하는 거를 제어를 해줘야 돼. 오히려 이제 해외로 가면 음식 때문에도 좀 탈이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해외여행 말고 그 돈으로 국내, 그 돈의 10분의 1로 좋은 여행지 좋은 여행지나 뭐 아까 말씀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 맛있는 거를 좀 이렇게 대접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외국 뭐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어울릴 네. 수 있는 걸 어머니가 좀 어머니나 이모가 기획을 하셔서 기획을 해야 돼요. 네.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정치를 좀 해주셔야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저도 뭐 요즘은 안 갑니다만 군도 도장에 가면은 이제 나이 차가 많으니까 애들 어머님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한씩 돌리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티도 안 나고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워.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그 들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도 여름 되면 누구 엄마가 막 아이스크림 50개 60개 쏘고 정말 그게 최고 프라이드죠. 네, 햄버거 막 쏘고 이랬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게 한번 왔다 가면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좀 해서 애들이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얻어 터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에 얻어 터지고 다니면 진짜 정말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합니다. 네, 정말 얻어 터지고 다니지 않는다. 맞아요. 패고 그러니까. 다니는 게 게임값은 물어도 괜찮아. 세우와? 그나마 또 이모나 외할머니가 또 토를 좀 가지고 계시고 외할머니랑 또 시간 많이 보내시고 하니까 뭐 한 2, 3년만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뭐 앞으로 잘 하시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사춘기를 그렇게 겪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사춘기를 지금 빨리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문제가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저는 문자를 보고 조기 우울증을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아니 우울한 친구들은 남을 패지 못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은요 차라리 이렇게 패고 다른 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또 오해를 했던 게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다 이거 무기력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에너지가 막 있을 나인데 나인데 이 문제가 이거죠. 이렇게 관이 왕성한 아이들은 관이라는 거는 원래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아 그렇죠 그렇죠. 나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잠이나 자야죠. 아~ 하긴 또 그리고 우울증이면 잠도 안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왕성한 수의 기운이 이제 그 무기력증이 뭐냐면 금인데 이 유금의 금 기운을 쫙 빼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정말 막아버리 뜻이 없는 거죠. 어쨌건 제가 정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도 정말 들만 한 거예요. 네. 전혀 근데 뭐 향후 사주의 어떤 틀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연이나 월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는 거고 또 날이나 어떤 신은 이 친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그럼요. 이거 정유월사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오히려 이제 점점 성인이 될 때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어렸을 때 한 이런 고민들이 자기한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예, 나처럼 이 문자를 보고 아, 이 10살짜리가 이런 단어를 쓴 구사했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아, 얘가 크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표현력이에요. 이렇게 표현력이 뛰어난 애가 표현을 누구한테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출판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좀 편견이 없는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어른들이 너무 통제하고 또 심지어는 놀이 친구들까지 정해주려고 하고 뭐 누구랑 놀지 막 우리 때는 사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또 학교 가도 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집에 가서 아버지 저 맞았어요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맞고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한테 매를 선물하시더라고요. 몽둥이 같은 걸 선물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자기네들 문제를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사가 그 임대 아파트 철창이었나 뭐였죠? 벽 같은 거? 아니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왕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전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얘네 여기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많이 입학하는 애니까 들어가서 못 어울리게 하고 딴 데로 전학시켜버리고 심지어 그 단지 사이에 철조망을 댔어요. 그 학부모들이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못 다니게. 그래서 아마 이건 아이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어른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 진짜 나는 그런 기사 보면은 그냥 확 불 싸질러 버렸으면 좋겠어. 네. 아, 정말 아이들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가도 서로 잘 노는데 꼭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꼭 어린이집 어른들 선생님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 뭐 사고를 치면 또 얼마나 치겠고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조카 아이도 사실 이 아이 문제로 자꾸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으로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아까 이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에게 어른으로서 네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여기에 저는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그 이모님이야. 이모님인 것 같아요. 아유. 그 도움에는 소불고기 피자가 있죠. 되지 안 됩니다. 네. 아 훈훈하네요. 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네. 네. 오늘 저녁에 피자 시켜 먹어야지. 고기가 땡깁니다. 갑자기. 불고기 물고 갈자. 아 그럴까요? 저희 에어컨도 안 되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빨리 그러면 이렇게 훈훈히 마무리하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공지를 못 드렸는데 명리주점과 오늘은 또 우찬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치약 칫솔 세트 선물이 나가는데요. 저번 주는 랜덤하게 저한테 강원 선생님께서 권한을 또 주셔서 그 중에서 몇 분 제가 쪽지를 드릴 거고요. 주소로 엿줍는. 그리고 오늘은 우찬이는 줄 필요 없으니까 게으른 몽상가님한테 치약 칫솔 선물 드릴게요. 아우, 네. 조카랑 같이 사요. 네. 그럼 네. 두 개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아니 식구가 많으시던데.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